올해 3회차를 맞은 2023 평택 국제평화안보포럼이 오늘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.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뉴이든 국회의원, 존 와이드너 조한미군 참모장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동맹, 평화와 미래를 여는 70주년을 주제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. 정 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 예,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. 저희들이 한미동맹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미래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또 국민들께도 알리는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이런 국제안보포럼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개최해서 평택이 세계안보 중심 도시임을 알리고 또 세계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.